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우입니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2년 2월 25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2일차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25일에도 역시 상당히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크게 6갈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러시아군의 주요 진군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르노빌 방향인 프리피에티성과 체르니우선, 이 공격 라인은 키예프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부의 수미선과 하르키우선입니다. 그리고 동남부 지역의 돈바스선, 남부 지역의 헤르손선입니다. 각자 전선을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피에티선에서는 러시아군의 엄청난 진군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도로부터 가장 짧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벨라루스 국경에서 키예프까지 고작 100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죠. 다만 하천과 늪지대가 많기 때문에 전차의 기동이 힘들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체르노빌을 함락시키고 키예프를 포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군이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자연을 활용해서 다리나 교량을 꾸준히 파괴하면서 러시아의 진군을 늦추었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속해서 전투를 가하면서 러시아의 진군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수부대 등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거점지 중 하나인 호스토멜 공항을 빼앗기고 말았는데, 이 호스토멜 공항을 다시 탈환하는 기염을 토하게 됐죠. 하지만 프리피에트선에서 쭉 진군을 하는데 성공한 러시아 기갑부대에 의해서 호스토멜 공항이 재함락이 되었고, 러시아군은 키예프를 포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시민들은 키예프에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군이 조직된 것이 확인되었고, 무엇보다도 전직 대통령인 포로신코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모두 키예프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키예프 공방전에서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남아있음에 따라서 군인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가전으로 들어간 이상 민간인 피해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쟁 부담은 더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리피아티선에서는 러시아의 실책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빠르게 전쟁 목표를 설정하려다 오히려 이곳저곳에서 구멍이 발생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군에게 반격을 허용해주고 만 것이었죠. 가장 큰 예시가 바로 호스토멜 공항에서의 소규모 공수부대 공중강습이었습니다. 이 공수부대는 적진 한가운데 공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적 포병과 다연장 로켓 사격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공수가 되자마자 바로 표적지가 되어버려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아무래도 프리피아트선에서 내려오는 기갑전력과 합류하여 협공하려는 생각으로 한 것을 보이는데 오히려 실책으로 돌아와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주고 말았죠. 또 무엇보다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감마선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전투 중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는 하루아침에 20배가량 폭증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체르니우선입니다. 체르니우선도 역시 중요한 전선 중 하나입니다. 이곳이 뚫리게 된다면 키예프가 포위되는 건 당연하고 주 전선망 중 하나인 수미와 하르키우까지 포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인데요. 아직은 그렇게 눈에 띄는 보고는 없습니다. 다만 체르니우 근방에서 우크라이나 기갑부대와 러시아 기갑부대가 전투를 했고, 계속해서 체르니우에서 전투보고가 올라오는 것을 고려한다면 체르니우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엄청난 저항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체르니우에서 잘 버텨준 덕분에 키예프가 조금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었고,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선전 중인 수미와 하르키우 지역에서도 후방을 신경 쓰지 않고 러시아군을 족족 격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미선과 하르키우선은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전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가전이 발생 중인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매우 우세인 지역입니다.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한 지역이죠. 아마도 시가전까지 유도를 하고 전투를 한 덕분에 전투에서 우위를 점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러시아군은 시가전을 피하고 우회해서 진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오발사고나 일부 군인들의 과격 행동이 있긴 있었으나 사령부에서는 아직은 민간인 피해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대표적인 근거가 바로 이 하르키 우회입니다. 시간을 끌지 않고 민간 피해도 줄이면서 빠르게 전쟁을 끝내려는 심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우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막히게 된다면 그 이유는 러시아군이 도시에 대한 집중 화력을 투사할 것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화력을 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돈바스선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부터 친러 성향이 강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의 저항도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전선들보다도 더 빨리 진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이 방향으로 체첸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돈바스선에서 엄청난 전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격전지 중 하나인 헤르손선입니다. 헤르손선 역시 우크라이나 군의 반격이 돋보였습니다. 일시적으로 드네프르강 지역의 러시아군을 몰아내어 헤르손선에서 우위를 점하기도 했으며 계속해서 드네프르강 교량을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이 당한 기색이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안 밀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잘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방증이었죠. 현재까지는 러시아군이 병력의 일부만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를 따라 진군 중이며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러시아군의 초기 목표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군이 잘 맞고 있으며 러시아군은 생각보다 못 싸우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죠. 너무나도 낙관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고요. 또 곳곳에서 전쟁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레지스탕스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점입니다. 이미 주유도로 곳곳에서 러시아 보급들에 향한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기 와이아에 흩어졌던 우크라이나 군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시민군들도 여기에 합류하면서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도 결사항전을 하면서 대통령이 키예프에 잔류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마도 차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미 키예프에서는 러시아군을 몰아내자며 자체적으로 시민군이 조직되고 있거든요. 다만 러시아군이 이렇게 양질의 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
밀고 있는 것은 대규모 화력투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질질 끌려버리게 된다면 러시아군은 대규모 화력투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엄청난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지 않겠냐는 걱정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발빠르게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3차 제재까지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국가에서도 우크라이나에 탄약이나 미사일 등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방공무기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이런 침공이 걱정되었는지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시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럽 평의에서 러시아가 축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평화협상은 지속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중립국 지위 인정을 요구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평화적 회담을 개최하자고 말했거든요. 아마 곧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악화일 우려를 걷고 있습니다. 최대한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빌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제공된 영상조차도 거짓된 영상이 일부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거짓된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러시아 정부에서 제공된 영상은 사전에 표기하도록 할 테니 고려해주시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발빠르게 전쟁 상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